이렇게 노고치를 굿즈를 내는데요. 그 쿵쾅산에서 스피릿 피카츄 정말로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폭파 씨앗하고 빨간 키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원까지 받았네요. 스피릿과 피카츄, 너희들은 너의 처음 요청을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정말로 기쁘지 않니? 맞아요. 고맙습니다. 누오 아저씨. 에몽가가 말한대요. 나는 이번에 네가 찾은 게 너무 다행이야. 하지만 너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 없이 나가는 걸 그만둬야 해. 나도 알아. 나는 정말로 포켓몬들을 구출해주는 포켓몬이 되고 싶었어. 너도 알듯이. 하지만 나는 강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때때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중요한 순간이 도착했을 때 나는 패닉을 하지. 나는 항상 잘못을 저질러. 그리고 내가 끝에 결국 내가 구출당하는 그런 포켓몬이지. 내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여행가가 될 수 없나 봐. 그건 옳지 않아. 내 뜻은, 그래, 네가 조금 겁쟁이이고 항상 일이 잘 되진 않지만, 하지만 너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너의 마음은 올바른 곳에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 마음은 오늘날들에는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너가 여행가가 되고 싶다고? 노고치? 그래, 맞아. 1등 여행가가 되는 게 나의 꿈이야. 여러가지 다른 곳에 여행하면서 방문하는 게 정말 좋을 거야, 당연히. 하지만 정말로 나는 이 세계에 그 위험에 처한 포켓몬들을 구하고 싶어. 나는 그런 포켓몬들의 아픔을 받고 있는 포켓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나는 그냥 쓸모 없기보다는 여러가지 도와주고 싶어. 조금이라도 말이야. 그게 나의 꿈이야. 그나저나, 하지만 현실과 꿈에는 큰 공간이 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할 수 없어. 이봐, 그건 옳지 않아. 나는 내 생각에는 그 꿈이 정말로 대단한 꿈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네가 계속해서 시도해본다면 너의 꿈이 진실로 현실로 오는 걸 믿어. 하지만 왜 너는 쿵쾅산 같은 곳을 다시 가려고 했니? 나는 수정을 원했어. 나는 쿵쾅산에 있는 수정들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들었거든. 수정들이라고? 엥? 네가 말하는 것은 혹시 이거니? 예전에 피카츄하고 주인공이 그 쿵쾅산을 지나가다가 벽에서 발견한 그 수정이네요. 유리처럼 반사가 잘 되는.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 쿵쾅산을 등산하면서 몇 개를 주워왔어. 찾았다. 여기 있어. 이거는 네가 말했던 것이지. 아, 그게 맞아. 바로 저거야.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수정이었어. 우와,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렇지. 그럼 그것은 내 것이야. 네 거야. 뭐라고? 괜찮아? 그래, 물론 이거 말고. 나는 그냥 예뻐서 주순 것뿐이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 것이야. 사양 말고 가져가. 라고 피카츄가 노고치에게 아름다운 수정을 줬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피카츄가 마음씨가 너무 곱네요. 고마워. 하지만 네가 왜 이 수정들 조각을 하나 수정 조각을 원했지? 난 그게 말을 더듬네요. 너도 알듯이 허허라고 불시울을 밝히는데, 노고치가 에몽가는 왜인지 아네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 부끄러운 아이 같이. 그래서 그게 네가 원하던 거였구나. 그렇지? 피카츄하고 주인공이 무슨 뜻인지 모르네요. 그가 뭘 원했는데?
아, 일단 비밀로 간직되나 봅니다. 쟤는 비리디온인데? 얼굴은 안 보여주네? 무슨 비리디온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네요? 뭐야? 왜 포켓몬들이 하트가 떠져 있지?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아. 아,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계속해서 아름답지?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워. 그 키가 크고 정말로 우아한 몸매 라고 하는데 자신감도 넘치고 그녀가 정말로 최선인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보니까 숙녀분이 그 호텔로 들어가네 하고 입구로 다 따라왔는데 수완나 아주머니랄까? 수완나 주인님이, 아, 주인 좀 어떻게 호칭을 잘 모르겠어요. 수완나라고 할까요? 그냥 수완나라 할게요. 그냥 수완나라 하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제가 다음 에피소드 찍기 전에 올바른 호칭을 찾아볼게요. 수완나가 어서 오세요. 정말로 놀랍군요. 어서 오세요, 비리지오님. 야, 비리지오는 영어고요. 비리디오님. 아, 나의 사랑스러운 비리디온. 우와, 정말로 그녀야? 이 자리가 차지되었습니까? 아, 아니에요. 저의 부디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포스트 타운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이 비리디온을 좋아하나 봅니다. 우리들은 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라고 꼬지보리가 말하는데요. 수다를 떠네요. 중간중간에 막 하트도 떠오르고. 비리지오님, 당신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요. 헤헤이, 고마워요, 여러분. 이 포스트타운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길 부탁해요. 비리지오님, 아름다운 비리지오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비리지오님, 자꾸 비리디온을 비리지온이라네요, 영어 때문에. 그리고 발음 비슷해서. 비리디온님, 오늘은 어느 쪽으로 여행을 가셨나요? 저는 동쪽으로 어떤 동굴에 가봤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뭐 좋은 걸 얻진 못했죠. 가져오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여행가로서 자신감을 잃었나 생각하게 돼요. 그건 바보 같아요. 아닐 거예요. 저는 분명히 불가사의 던전도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질투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 던전이 당신에게 그 보물이나 그 아이템을 주지 않은 것뿐이라고요. 맞아요. 그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비리디온을 되게 우상으로 올려다보네요.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유명하구나, 그렇지? 그래서 저 포켓몬이 네가 그 존중하는 비리디온이니? 맞아. 또 호호하면서 그러네, 부끄러워가지고. 노고치는 비리디온을 처음 본 때부터 쭉 사랑해봤었어. 그는 정말로 그녀가 그의 친구가 되길 원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의 그 수정들을 비리디온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한 거야. 노고치, 이게 너의 그 절호 찬스야. 이때가 타이밍이 잘 맞다는 뜻이죠. 어서 가서 그녀에게 수정을 주도록 해. 뭐라고? 그럴 수 없어. 난 정말로 그 비리디온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녀 같은 포켓몬에게 말할 자신감이 있을까? 결국에는 그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노고치가. 그녀는 나 같은 포켓몬을 눈치채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는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해줄게. 딱 어서 따라와. 뭐라고? 걱정하지 마. 정말로 괜찮을 거니까. 어서 들어가도록 하자. 피카츄가 포켓몬들을 읽고 기다려. 이봐, 잠시만. 하고, 아, 노거치도 할 수 없이 따라가네요. 통통통 뛰면서. 피카츄가 다른 포켓몬들을 이끌어가네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요? 그래서 당신도 최근에 이 마을로 온 거예요? 비리지온님? 아, 비리지온님보단 비리디온 양이 나을까? 아니요, 비리디온이 숙녀분이니까 비리디온 양이라 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해 왔다고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 마을에 무언가를 보고 싶어서 이 마을에 온 것뿐입니다. 어? 그게 뭐죠? 바로 희망의 무지개들이죠. 희망의 무지개들이라고? 희망의 무지개들. 나도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옆에 하데리어가 말하는데요. 하데리 아저씨가, 그래, 그 무지개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유명했었지, 한때. 이 마을에 항상 그 무지개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과거에. 아, 저게 무지개들인가봐요. 희망의 무지개들. 이 겹치는 무지개들의 수상한 아름다움. 그렇지만, 그리고, 정말로, 복이 대단했었지. 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무지개였단다. 그래, 여기에, 이 마을에 살던 우리 모두 그 무지개들을 보곤 했었지. 그리고 우리를 생각했었어. 그 무지개들이 내일도 다시 나타나기를. 너는 네가 그 무지개들 본 뒤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됐어. 그리고 그런 희망, 내일을 위한 그런 희망을 가진 거는 우리들이 모든 날 최선을 다해주게 할 수 있게 해줬지. 이 무지개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지만 어떻게 모두들에게 희망을 줬었어. 그리고 우리들은 이 무지개들을 희망의 무지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들이 나타난 마지막 날은 오래전이었단다. 나는 이 망할 그 수수께끼 던전들 때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무지개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무지개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소문을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무지개들을 아직도 보고 싶었답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에 왔다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아마도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쓸모가 없게 됐군요. 저는 그 무지개들을 결국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네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 희망의 무지개들이라. 저도 그 무지개들을 볼 수 있다면 좋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나저나 비리디온 양, 님이라 했었는데,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은 포켓몬을 한 마리 알고 있어요. 그의 친구? 그래요.
노거치를 모두 다 바라본데, 그래서 이건 이 수정은 이 그 수정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비리지온 양. 선물?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제발요, 부탁합니다. 제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선물을 줘서 고마워.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 상냥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뭐라고요? 왜요? 나는 친구들을 안 만든단다. 미안해. 잠시만요. 뭐라고요? 미안하단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친구들 같은 것들은 친구들은 믿지 않는단다. 만약에 정말 네가 정말로 강했다면 네가 나의 그 친구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엘라이가 아군, 그래요.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가 정말로 강했다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었겠지. 하지만 너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 그렇지? 잠시 울기 시작하네요. 노고치, 나는 울어버리네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노고치, 비리디온, 너는 정말 나빠. 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는 그냥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잖아. 라고 에몽가가 엄청 화냈는데, 아크! 하고 노고치를 따라가네요. 그 에몽가가 노고치의 친한 친구인가 봐요. 에몽가가 맞아요. 당신도 알듯이 정말로 그게 너무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안 드시지 않나요? 이 세계는 그 악당들, 도둑들,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너에게 그 친절하게 군다면 결국엔 뒤에는 그 어떤 목표가 있겠지. 너는 이제 그 아름다운 말로 포켓몬들을 기쁘게 하는 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친구들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두통, 머리가 아프다는 것과 그리고 실망으로 이끌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단 없단단다. 없단다.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다르게 느낄 수 있지? 너는 이해하도록 해야만 해. 그렇지 않니? 하고 비리디온이 호텔에서 나가나 보네요. 우하하하라고 하네요. 그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 노고치는 거부가 됐다고. 완벽히. 땀을 흘리네. 쟤네들은 누구냐? 자만칼인데? 이봐, 그거 방금 봤지? 그래, 보긴 했어. 눈이 반짝거리네. 뭔가 속셈이 있나 봐요. 우리들의 최근에 빅팀이 희생자거든요. 희생자를 찾았군. 그를 따라갈래? 그렇게 하자. 자만칼 두 명이 나가버리네요. 엿들었나 봐요. 비리디온과 방금 한 이벤트를. 뭐지? 너희 모두들 무언가가 이상한 것 같아. 모두 다 축하하고 있지? 진실은 우리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은 그 비리디온, 아름다운 비리디온 양에게 전부 다 거절당했거든. 뭐라고? 너희 모두들? 잠시만, 모두들 진짜로? 저기 있는 그 뭐냐? 제가 누구지? 수완나 아주머니도? 안 돼! 그러지 않을 거야. 아주머니라 하기 조금 이상한데. 얼른 빨리 찾아내야겠어. 제가 솔직히 답답해요, 지금. 뭐라 불러야 할지. 수완나랑 친구가 되지 않길 원하지? 호호호.
그럼 비리디온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우니까. 하지만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 했지. 모두들 비리디온의 친구가 되길 원했으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숙녀야. 뭐라고? 그 아름다운 비리디온과 친구가 되길 시도했다가 그 차이는 그 대가로 차이는 것은 뭐라 표현할까? 그 무슨 건틀렛이 주먹 장갑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표현인 것 같네요. 한국어로 어떻게 변형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마을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됐어. 만약에 잠시만요. 비리디온이 포켓몬을 한 명 한 명 거절할 때마다 웃어야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울어버리네. 슬퍼가지고. 다 같이 울어버리는데 갑자기 축제 분위기에서 슬픈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모두들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축제하는 방법이 그 아파할 때 그 조금 마음을 달래는 것에는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노고치는 마음이 약한 것 같아. 스피릿, 내 생각에는 정말로 내가 위험한 처지에 빠진 것 같아. 위험한 공경에 빠진 것 같아. 아, 어떻게 하지? 나는 노고치 걱정하는 걸 멈출 수 없어. 어서 그를 찾도록 하자. 하고 노고치를 찾으러 가나 보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에피소드를 여기 호텔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저는 8화, 그러니까 다음화에서 또 계속해서 그 주인공과 피카츄의 모험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